좀 쉬셨죠? 우리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보시면 주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안에 출혈이 있답니다. 그러면 구내염, 구내출혈. 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힌트, 손떨림, 진저. 뭐예요? 물어보나마나 수은이겠죠? 수은. 자, 22번. 우리 크롬 하면은 큰일 났다. 그래서 얘가 급성일 때는 며칠 안에 사망하실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고, 얘는 만성이 더 유명하죠? 만성이 비중격 점막에 구멍이 뚫린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격의 천공이라고 표현했었을 거고, 요거 예방하기 위해서 바세린 연고를 바르면 괜찮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1번은 맞는 얘기죠. 중독 예방을 위해서 보호용 크림을 노출된 피부에 바르고 비중격 점막에 바세린을 바른다. 크롬 맞습니다. 그러면 소변 중에 코플로포필린 하면 무조건 납이지 뭐, 순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은 납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 베릴륨 하면은 흉이나 분진의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서 침입되고, 습식, 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납하면 대부분 피부 아니에요. 호흡기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침입하게 된다. 순이든 납이든 호흡기계로, 호흡기로 침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흡기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23번입니다. 역시 찾아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골연화증 하면 이따이따이, 뭐죠? 카두뭄을 얘기하는 거고, 납하면 빈혈, 괜찮습니다. 네, 미나마타 하면은 수은이죠, 수은. 네, 이따이따이 하면 카두뭄. 그 다음에 구강치음부의 청회색선, 뭐 정확히 따지면 암청회색선이죠. 납이죠, 납. 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네, 24번. 초기 증상은 두통, 복통, 그리고 구내염, 요 힌트인데, 그 다음에 피부와 호흡기, 예, 구내염 하면은 수은이죠, 수은. 그쵸? 그리고 불가역적인 뇌손상. 그래서 제가 파킨슨 질환이 일어난다라고도 표현했고요. 치료제는 발이 사용됩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수은 중독의 치료제는 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출문제는, 아, 이게 나왔네. 열사병, 열경련,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정리할까요? 자, 우리 열사병,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고온에 의해서 고열에 의해서 생기는 거, 고열이지, 고열에 의해서 생기는 거. 자, 하나가 열사병 또는 일사병, 그다음에 열경련 있었었고, 그다음에 열쇠약, 아, 열피비부터 먼저 할까요? 열피비, 열피로, 그다음에 열쇠약 있었습니다. 자, 열사병은 뭐가 문제였었냐면, 여기 그 열 자동 조절 장치, 예, 열 자동 조절 장치가 망가진 거다. 그래서 열이 끝도 없이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땀이 없는 거죠. 땀이 없고, 예, 열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그래서 무조건 열을 39도 밑으로 떨어뜨려줘야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열 경련은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일어난다. 결국 내 몸에 땀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땀 성분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소금물을 타서 넣어주면 된다라고 표현했고, 열피로 하면은 하부혈관의 확장이죠. 하부혈관이 확장돼서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결국 심박출량이 줄어든 거예요. 심박출량이 줄어든 거. 그래서 혈액 순환을 좀 증진시키면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치 강심제를 좀 사용하기도 하는 거고, 강심제 또는 뭐 뜨거운 커피 뭐 드는 것도 괜찮고, 또는 아무거나 셀라인 용액 뭐 하나 풀로 틀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열쇠약하면은 오랫동안 열이 많은 곳에서 일을 했을 때, 예, 일어나는 현상. 예, 이거는 만성 쪽에 가깝다라고 표현했고요. 결국 영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1을 챙겨주거나 휴식, 휴양을 주면 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이런 특징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나왔었구나. 자, 뒤로 가겠습니다.